예, 그 다음에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고 한 단락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죠. 이게 유명한 얘기죠. 그대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 라고 들었을 것이다. 이게 기원이 오래된 얘기죠.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래서 탈리온이라고 동해 보복이라고 합니다. 그 당한 만큼 똑같은 해로 똑같은 해를 줘서 보복한다. 이 동해 보복을요. 그래서 지금 누구죠? 누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가해자도 잡아다가 그 눈을 상하게 하고 원래 이게 그 동해 보복의 법칙인데 지금 보면 아우 좀 잔인한 거 아니야 하는데요. 이런 법이 제정되는 또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이 제정됐겠습니까? 당한 거에 몇 배를 갚아요, 원래. 그러니까 제발 당한 만큼만 갚아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제발 당한 만큼만 갚아라. 누가 와서 상해를 끼치면 가서 죽여버려요.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발 당한 만큼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잔인해, 이러지 마시고. 이게 지금도요, 모든 처벌의 근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눈을 그렇게 상하게는 안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이 상처 입은 만큼 처벌을 가하죠. 그 형기도 그렇게 정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은요, 동해 보복에서 시작해서 시작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만큼 더 세련되게 풀어나가느냐죠. 예, 그래서 동해 보복을 가지고 이제 그 모든 법의 어떤 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원칙 자체는 반대하시지 않는 겁니다. 율법에 지금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이 원칙은 존중하는데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당시에는요, 이걸 가지고 또 잔인하게 그렇게 구는 거죠. 어떤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배려가 없이 그래 너 잘 걸렸어 하고 또 그냥 단순한 복수로 또 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하니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동해보복의 원칙도 결국은요 공정한 처벌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양심의 정의감에서 나온 거예요. 공정한 처벌을 하자. 더더덜도 말고 그 사람이 저지른 만큼 갚아주자. 처벌하자. 이런 어떤 양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양심을 적용이 안 되면 여기에 또 법이 살벌해져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이런 처벌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범인에 대한 사랑까지도 있어야 된다. 사랑이 깔려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악인에게 대적하지 마라. 악인에게 같이 악인처럼 굴지 마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대들 뺨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뺨마저 대주고 누가 그대들을 재판에 걸어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예. 누군가 그대들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가져라. 그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마라. 자, 갑자기 되게 무리한 요구를 예수님이 하셨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도 양심이 있으시니까 지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심이 이걸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좀 과하죠? 가해자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게 있나요? 그러면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너무 잔인한 처벌을 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다. 범인을 한번 그 가해자도 인간적으로 사랑을 해주지 못하고 처벌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왜 공정할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자녀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어요. 사랑해서 매를 때리는 그 공정한 처벌이라야 옳은데 너 잘 걸렸다 하고 그냥 처벌하는 그런 잔인한 처벌에는요 사랑이 깃들어 있질 않아요. 그 율법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요 그거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다른 사회 문제를. 그러니까 그 범인마저도 당신한테 피해를 준 사람마저도 이 정도로 한번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되게 센 걸 거신 거예요. 오리 가자는데 십리 가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선 가능합니까? 성령에선 가능해요. 여러분이 자아를 놓으면요 그 사람도 결국 나랑 둘이 아니란 걸 압니다. 그런 사랑에서 공정한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그 자체를 폐지한다거나 범인한테 더 잘해주고 있어요. 가해자야 넌 나한테는 너 이쪽 때리면 내 이쪽 대줄게.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이해되세요?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요 또 다른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것들 봐라. 뺨을 때리니까 이쪽 뺨을 대네. 저쪽 가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더라도 나도 악으로 굴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노, 성령의 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온전한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오해 여지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티벳에서요. 중국이 티벳을 쳤는데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티벳을 용서한다라고 하면요. 그 중국은요. 이것들 봐라. 먹어도 아주 호구입니다. 그러면. 아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호구가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낳아요. 그래? 그러면 여기도 먹어보자. 만주도 먹어보자. 어디도 먹어보자. 먹으면요. 다 우리가 잘못이요. 내 탓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저쪽 가서 또 먹어보자. 혹시 이렇게 사회현상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면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전체 맥락에서 보세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사람입니다. 사랑해서 화를 내는 게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 구절을 이 구절은요 너무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처벌에만 복수에만 뭐 하나 걸리면 잡아다가 돌 때려 죽이고 하죠.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이 여자 간음했습니다. 죽입시다. 돌로. 죄 없는 자가 때려라 하니까 다 사라졌죠. 예. 이것도 당시 그 자체가 공정한 처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함부로 사람을 막 죽여요. 그 사람도 너랑 똑같은 식구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그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어떤 분들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악한테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악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이다. 어떻게 인간이 악한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악한테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던져서 악한테 저항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는 건데 제가 써놨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 양심이 말하는 말 적어본 겁니다. 처벌의 목적은요. 처벌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나 예방이 아니고요. 자, 복수하자고 처벌하자. 그러면 인간의 욕심이 자극됩니다. 예방하자고 처벌하자. 사람이 물건입니까? 범죄 예방하자고 사람 죽이자는 게.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 아닙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면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처벌이 도대체 뭡니까? 법에서도 지금 법학에서요. 복수냐 예방이냐 말이 많아요. 제가 제 양심에 기초한 답을 한번 써본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처벌은요. 범죄에 상응하는 일종의 동해보복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한 처벌입니다. 단, 눈을 상하게 했으니 눈을 상하게 해버리자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처벌을 그 가해자한테 가해서 가해자의 마비된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깔리지 않는 처벌은요, 올바른 효과를 못 냅니다. 양심을 회복시킨 겁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너도 겪으면서 한번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해봐라가 돼야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자 및 그 관계자, 우리까지도 관계자예요. 잘못된 그 흉악한 살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요, 양심이 다 들끓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진정시킬 수 있게 해서, 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 가까이 있는, 멀리는 그 소식을, 그 범죄를 접한 국민들의 마음까지도요, 그 양심까지 풀어주기 위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정의가 그 사회에 구현되게 되고, 사회 전체 양심이 건강해집니다. 만약에 이런 처벌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 전체 양심이 썩게 됩니다.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네라는 그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양심 안 좋아지고 이 사회에 대해서 낭망하게 돼 있고 이 사회의 이 정의 구현이라는 건요. 이거는 요원한 거다 생각하시고 다 포기하게 됩니다. 자포자기에 빠지면요. 범죄는 더 치성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수나 예방을 위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공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거고 그렇게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회 정의가 계속해서 구현되는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가 힘들어져요. 단순한 범죄 예방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양심으로 제가 이 왜 처벌이 필요한가를 고민해본 결과는 이런 얘기가 제가 법학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의견도 많으실 겁니다. 제 양심에 비추어서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이걸 떼놓고 만약에 이 구절을 단순하게 풀면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자 해가지고 원수한테 더 잘해주고 있는 이상한 기형적인 현상. 이해되시죠?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랑 방금 원수한테 더 잘해주자는요, 자기 마음 좀 풀자고 아니면 어떤 이 전체 사회 전체 정의를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욕심이에요. 가해자한테 더 잘해줘서 내 마음이 이안을 얻겠다라는 또 다른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요, 사회 전체 정의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 본인 어떠셨는지 볼까요? 대제사장한테 끌려갔을 때, 지금 대사장이라고 잘못됐습니다. 대제사장한테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요.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얘기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한 얘기는 없었다. 왜 나한테 묻느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 뺨을 딱 쳤어요. 네가 계속 잘못됐네. 대제사장한테 그따위로 대답하느냐라고 뺨을 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뺨을 대셨나요? 내가 잘못 이야기했으면 증거를 대라. 옳게 얘기했는데 왜 나를 치느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이상한 분이네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요,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때는 이때예요. 하느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는요, 독하게도 얘기하시고 왜 쳤느냐까지 따지시는 분인데 아까 그 구절만 있고 이쪽 뺨을 떼면 악인이라도 이쪽 뺨을 떼면 난 이쪽 뺨을 가만히 대고 있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뜻입니다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에고의 뜻이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은요, 모든 인간을 보편적으로 사랑하라고 한 거고, 사랑해서 우리가 매를 때려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해서 처벌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사회 전체를 다시 건강하게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술 자체를, 아이고, 그 어떻게 사람 살을 째? 사람 죽이는 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꼭 같이 얘기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냐, 바울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이 구절을 푼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로 도모하십시오. 늘 선을 하세요. 여러분요, 아무리 악인이 여러분한테 덤벼도 여러분은 양심으로 나가셔야 돼요. 양심에는 그 힘이 다 있어요. 양심은요, 상대방을 사랑도 하고 상대방한테 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 양심으로 할 때만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욕심으로, 사심으로 하지 말란 얘기지 이게 무기력하게 당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역량대로 여러분 오버하지 마시고 역량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시면서 선을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시고. 이때 이미 그런 국법이 있고 다 나라에서 알아서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다 맡기십시오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 우리도 그러면 범인한테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 공정한 정의에 맡기십시오. 이게 뭔 얘기냐면 국법에다 맡기란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정의롭게 처리해 주니까 여러분까지 나서서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요,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셈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일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괴롭히는가요? 양심을 자극시켜줘요. 상대방 양심을 계속 자극시켜서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스스로 양심을, 마비된 양심을 풀게 도와주는 것. 이게 악에 굴복하지 않고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상대방을요, 양심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단순한 용서는요, 상대방을요, 상대방을 더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악에 악을 더해주는 게 돼요. 한번 잘못을 저지르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럼 또 해요, 사람은. 즉 뭡니까? 선으로 대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양심을 회복할 수 있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도 해야 돼요. 국법이 그건 할 거라니까. 너 개인적으로는요, 이 성령의 뜻대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편으로 사랑해주고 한편으로는 자극시켜서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으면 예, 온전한 교화가 안 되겠죠. 이런 어떤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관리들이 그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관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들이 악을 행할 때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이 공연히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른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국법은요, 항상 공정한 처벌을 해줘야 돼요. 나라가 이런 처벌을 안 해주니까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복수를 꿈꾸게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라도 책임이 있죠. 나라는요, 국민들이 사사로운 복수를 꿈꾸지 않게, 그런 영화들 많죠. 사사로이 복수하는. 뭘까요? 국법이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하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마음, 양심으로 가해자를 대해야 되고, 나라는요, 공정한 처벌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그림이 그려져야만 정의 사회가 구현됩니다.
이 구절을 읽고 저는 좀 단편적으로 이해하실까 봐 이 구절을 꼭 이제 넣습니다. 로마서 이 구절을요. 그들이 악을 저지른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됩니다. 양심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양심 때문에라도 반드시 이런 그 복종하라. 예. 이런 하늘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또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인내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한 이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격분을 내리십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양심의 사람이라면 불의를 보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이 여러분의 온몸을 휘감을 겁니다. 그때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예, 사랑과 정의에 기반된 올바른 처신을 해가지고 이 가해자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용서라는 건요. 악을 더 부추길 뿐이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십시오. 그대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들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 원수를 미워하되 그렇죠. 그 사람 자체까지 다 미워해버리면 증오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미워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서 모두가 한 자녀예요. 악인마저도. 잘 되라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미워하실 수가 없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만약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바로잡아 온전하게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양심 회복돼야 끝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저주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기 싫다 죽어버려라 사라져라 이 땅에서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원수를 그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봐야죠. 우리가 역량껏이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역량껏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죠. 그래야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한 이에게나 선한 이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신다. 그리고 정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데 이건 사랑의 측면이고요. 여기서 하나 빠뜨릴까 봐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은 또 정의로운 분노를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랑 얘기할 때 정의 얘기가 좀 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무시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대들이 자신을 사랑한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나? 예, 그런 일은요, 세리들도 하고요. 자신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요, 남보다 나을 게 뭡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다 그건 한다. 예, 온전한 아버지의 자녀라면요,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올바른 정의를 집행하고 올바른 사랑을 실행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하느님의 자녀가 되보자 해서 억지로 그 가해자한테 사랑하고 억지로 그 뭔가 베풀려고 하면요, 이건 에고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하고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심사가 더 괴로우실 거예요. 용서했다고 했는데 더 괴로우시는 일이 생긴다면요, 그거는요, 내 안에서 성령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악하고 타협하지 마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뭡니까? 악인도 똑같은 자녀다 사랑하라. 정의는요. 팔 자를 거 잘라버려. 네 팔도 잘라버려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두 측면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라. 죄인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합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사랑 얘기할 땐 사랑만 강조되고 정의 얘기할 땐 정의만 강조되는데 이 두 얘기를 같이 보셔야지 어느 한쪽만 읽으시고 무조건 사랑하래라고 하셔도 안 되고요. 무조건 내 팔도 잘라내야 되는데 바로 악인은 제거하자. 이것도 좀 이상하죠. 두 개가 하나가 돼야 온전해집니다. 노자도 뭐라고 하나요?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원하는 덕으로 갚아라. 이 덕이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노자를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덕은요. 자 보십시오. 덕은 한자로 행할 행자입니다. 이쪽은. 이쪽은요. 이쪽은요. 고들 직자의 고자입니다. 직심을 행하랍니다. 양심대로 실천하는 게 덕이에요. 양심 그대로. 양심이 뭡니까? 사랑과 정의요. 남을 사랑하고 남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아주는 사랑과 정의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덕입니다. 덕으로 원한을 갚으라고 했지. 이 말을 잘못 읽고요. 원하는 덕으로 갚으라.
그래? 원수한테 더 잘해주라는 얘기인가? 원수한테 더 잘해주고 있으면 이게 양심에 뭔가 찝찝하실 겁니다. 이건 아닌데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이 노자의 이 구절을 누가 공자한테 물어요. 원하는 덕으로 갚으라는데요? 맞나요? 아니다. 공자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원수를 되게 덕이라는 게 원수한테 더 잘해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공자님이 아니다. 원하는 직으로 갚아라. 정직함으로 갚아라 그럽니다. 노자랑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정직함. 이 양심 그대로 갚으라는 얘기. 그래서 잘못했으면 공정한 처벌을 해주는 게 그때는 사랑이에요. 잘못한 사람한테는 한쪽으로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주면서 한편으로는 공정한 처벌을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공정한 처벌만 해도 부족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랑만 해도 부족해요. 공정한 처벌이 없으면. 방종으로 커요. 처벌이 없으면. 또 이 사랑만 있으면 뭐 방종이 되고 처벌만 있으면 살벌해져요. 이 균형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양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 보면 한없이 사랑하게 되고 잘못된 걸 보면 한없이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시위하고 할 때요. 전 세계적으로 시위할 때요. 어떤 국민들 잘 살게 하라고 시위할 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조사해 보니까 학자들이요.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분. 정의가 바로잡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위를 하지. 내 돈 써서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나는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국민들이 시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해되십니까? 뭐 때문에 시위한 겁니까? 양심 때문에 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했으면 돈 주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난 정의 구현되는 게 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회가 올바로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 시위하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면요. 야 좀 쟤들 돈 좀 주면 해결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어떤 정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한번 들끓은 국민들의 마음은요. 쉽게 가라앉질 않는다는 겁니다. 양심을 알고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양심을 모르시고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다 내 마음 같겠지 하고 욕망에 충천한 이 소인이 군자를 역지사지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6장으로 들어갈게요. 올바른 자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정의를 행하지 마라. 이런 정의는 가짜 정의죠. 욕심에 충만한 정의. 소인배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영적인 포인트 주실까 해가지고 하는 정의는요. 이미 욕망에서 시작한 거죠. 반쪽짜리거나 위선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하십니다. 그대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거다. 영적인 포인트 안 주신다. 하느님이. 양심이 아닌 욕심으로 하는 정의는 위선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자선, 남한테 뭔가 자선을 베풀 때는 가가지고 요즘 자선한다고 인증샷 찍고 뭐 다 하잖아요. 그거 막 어디 올리고 자랑하려고 자선한 것 같이 실제로도 그러고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뭐 어떤 내가 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다 똑같아요. 욕심으로 하는 자선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대들이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고 다니지 마라. 인증샷 찍고 그러지 마라는 겁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칭찬받았으면 끝났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더 기대하지 마라는 겁니다. 남한테 인기 좀 얻고 싶어서 자선했고 인기 얻었으면 됐지 아버지가 더 해줄 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요. 대가를 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그걸 채워줍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요. 이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아주 헌신했던 분인데요. 나라에서 그런 포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자녀들이 어떻게든 나라에다 알려서 받으려고 하니까요. 막으셨대요. 하지 말라고. 이건 나 하늘나라 갈 때 쓸 거라고. 이해되세요? 나라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이거 예수님 뜻을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전 어른들은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내가 대가 받고 한 건 덕이 아니라고 이런 게 기본 마인드예요. 예전 어른들. 내가 남을 고쳐줬는데 돈을 충분히 받았으면 보상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영적 재테크를 알아요. 예전 어른들은. 일부러 무료 치료를 또 한참 하시는 겁니다. 왜냐? 대가를 안 받아야 그거를 하늘이 주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영적 재테크에 밝으신 분들이 영성이 높으신 거예요. 물질만 밝으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은 살만한가 보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참 소견이 짧은 영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성이 높으신 분들은 더 멀리 봐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으라는 게 하느님의 명령이면 내가 양심으로 살았을 때 대가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꼭 대가 보고 한 건 아니지만 대가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꼭 그 의료를 하시더라도 무료 치료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돈 받고 한 거는 내 덕이 아니니까요.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생계로 한 거고, 예, 또 덕으로 하는 거. 덕으로 하는 영역을 꼭 독립운동 했더라도 상 받아버리면 그렇다고 다 깎이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 마음에 나는 상 안 받을란다. 인간이 주는 상 안 받을란다.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한 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 받았다, 당신은. 오른손이 하는 거를요,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진짜 군자들이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는 자선은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선 베풀고 빨리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아까 이수연 그분이 어려운 사람 보고 뛰어들었죠. 그냥 뛰어들었죠. 뭐 대가 바라고 뛰어든 거 아니죠. 양심이요, 너무 자극받아서 뛰어들으신 겁니다. 정의를 누군가 도와줘야 되지 않은가. 저 사람이 나라고 여겨져서 뛰어드신 겁니다. 그분이 자기가 이런 자선이, 이런 베품이 뭐냐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는 베품입니다. 그냥 하신 거예요.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말합니다. 욕심으로 한 건 뭡니까? 할까 말까, 아, 주위에서 다 나를 보고 있네. 안 가기도 이상하고. 계산을 한참 때리고 구하시면요, 이거는요, 충분히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선. 하고 난 뒤에도 어쩔까요, 이런 분들은. 성공했으면 자랑을 하고 또 자랑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진짜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이름도 안 밝히고 사라진 분들 많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되라는, 이게 무상,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상보시라고 합니다. 상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세 가지가 없는 보시라고 합니다. 세 가지 없는 보시가 진짜예요. 이게 한문으로 무, 없을 무자에 형상상자, 어떤 형상이 없냐면요, 보시한 사람, 예, 보시한 자가 없고요, 보시 받은 자가 없어야 돼요. 이게 불교 이론입니다. 그 보시 어떤 행위가 없어야 돼요. 여기 하나 더 붙이는데요. 이제 네 가지 따지면 그 어떤 결과물을 누리려는, 결과물을 향유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상보시입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1억을 주고도 내가 줬다 하는 그런 애고가 없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빚졌다라는 애고가 없고요. 베풀었다는 그 행위에 대한 내가 그걸 했지 하는 고액 애고가 없고요. 그 포인트, 내가 대가를 많이 받을 거야 하느님으로부터, 이것도 없어야 돼요. 이게 퍼펙트한 무상보시입니다. 이걸 하려면요,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불교 얘기지만 기독교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에고는 못, 인간은 못하지만 성령은 가능합니다. 성령 자리에서는요, 맑고 밝고 아주 충족스러운 마음에서 저게 가능합니다.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뒤끝도 없어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결핍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에고가 뭘 잘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불교에서 회한 그럽니다. 돌려버린 거예요, 남 탓으로. 아유, 부처님이 시킨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시킨 거예요. 성령이 시킨 거예요. 나는 거들었을 뿐. 내가 뭐 한 거 있다고 하고 싹 내려놓은.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하늘은요, 더 포인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 공덕을 짓는단 말을 하는 겁니다. 무상보시라면 무량 공덕을 짓는다는 게, 아까 제가 무량 공덕이 되는 영적 재테크의 비결 말씀드렸죠. 이렇게 무상보시라면 성령이 밝아지고 내가 한 행위가 더 불려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거 좀 짓고 그 대가 바로 빨리빨리 받았으면, 이건 아까 이런 분들은 뭘까요? 칭찬받으려고 선행하고 그거 받아 다 쓰신 분들은요, 포인트 쌓아놓은 거 다 갖다 쓰신 거예요. 따로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포인트 쌓이면 다 써버리신 분이에요. 안 쓰고 돌리면 몇 배로 불고, 그러므로 해서 내 영은 더 밝아지고, 이런 영적 재테크의 비결을 꼭 알아두십시오.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예, 아까 이거 안 했죠. 그대들의 자선을 숨겨줘라. 그거 자꾸 곱씹지 말고요, 성령의 작용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은밀한 것도 다 보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몇 배로 더 갚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 그대들은 기도를 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위선자들은 기도할 때 어떤가요? 막 남들 앞에서 막 멋진 멘트를 날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보라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남들 보라고 한 기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 기도 정말 잘한다는 칭찬을 들음으로써 끝나죠. 보상이 끝난 거죠, 사실은. 기도는 원래 아버지랑 영적 교감을 하려고 한 건데 남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보기 싫었나 봐요, 그런 분들을.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서 회당에서 기도하길 좋아한다.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니 그들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그대들은 기도할 때 방에 가서 문 닫고 보이지 않는 그대들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남들 안 보이는 데 가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왜 남들한테 그렇게 보이냐는 겁니다. 은밀한 것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보상해 줄 거다. 그대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이 많아야 아버지가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그들처럼 하지 마라.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께 요청하기 전에 다 아시느니라. 사실은요, 아버지 한마디면 끝이에요. 아버지란 말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몰라가 사실은 기도예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다 맡깁니다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몰라가.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아버지한테 다 맡겨버리는 그 기도가 진짜 아버지랑 하나가 되는 기도고요. 굳이 하자면 아버지 한마디입니다. 아버지하고 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계속 자기 얘기라고 아버지가 뭔 말 하시기도 듣지도 않고요. 계속 아버지 저는 뭐가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고 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에고가 하는 기도 들어보세요. 뭐가 부족하고요. 나는 마음이 괴롭고요. 뭐 아무튼 내가 더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집이 더 잘 되게 해주고 뭐 불안해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주세요. 에고가 할 수 있어요, 이 말. 힘드니까 하죠. 우리 에고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요. 자꾸 여기에만 집착하면 영성이 높아지질 않아요. 좀 더 깊은 기도를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보상받았다. 예, 그럼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요. 아버지와의 더 친밀한 교감은 안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끝내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사주시는 분인 거지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안 해요. 더 수준 높은 기도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맡기는 기도요. 하지만 또 다른 기도를 하나 제시해 주죠.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한번 보세요. 굳이 기도를 하겠다면 이렇게 해라. 아버지 이제 그 정식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였으니.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입니다.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임할 것이니라고 안 돼 있어요. 자, 기도할 때요.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지금 내 내면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무의미해요. 이해되세요? 아버지 할 때 아버지 왕국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걸 모르신다면요. 그 다음 기도는요. 아버지 혹시 계시면 들으세요 하는 기도가 되고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였으니 하면 아버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관상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어떤 서양의 여성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걸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주기도문을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아버지 하는 순간부터 정신이 아득해져 버린대요. 아버지랑 바로 만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때는 묵상의 단계예요. 묵상을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버지 하다가 관상, 아버지랑 바로 만나버리면 말이 사라져요. 아버지 하면 관상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아버지는 묵상입니다. 계속 한 가지 생각을 염하다가 아 하면 그 다음 말이 뚝 끊어지면 관상이에요. 아버지랑 바로 만날 때 뭐가 일어날까요? 평화, 만족,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평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하고 끝나야 돼요. 그 다음 말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굳이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할 때 아버지를 바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아버지는 퍼펙트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과 정의가 가득해요. 아버지 참나 자리에서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에고입니다. 땅은 내 자신에게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그걸 이 과정을 쓰는 겁니다.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버지 뜻이. 여러분의 에고는 뭐가 있을까요? 에고는요, 생각, 감정,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땅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갖춘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사회가 있고요. 이 땅이라는 거는. 왜냐? 이 땅은 이미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천지 만물은 아버지 뜻대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땅에서 안 이루어졌다는 건요, 인간을 말해요. 지상에서 인간들 때문에 지금 개판이 돼 있어요.
불의가 횡행하고 전혀 뭐 양심은 없이 살아가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몸뚱이가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이 아버지 뜻에 맞나요? 여러분 감정이 아버지 뜻에 맞나요? 여러분의 행위가 육신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쓰이고 있나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내 몸뚱이 살릴 힘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육체는 파워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는 활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리고 단순히 육체가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요, 영적인 에너지까지 포함해요. 육체와 이 마음을 굴리는 힘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게 지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뭡니까? 이 기도 드리기 전에 이미 화해하고 왔죠. 기도 드리기 전에 꼭 먼저 풀고 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미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용서했어요. 제가. 마음 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늘 이렇게 관리하시라는. 여러분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하느님도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줍니다. 마음은 감정은 이렇게 관리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생각은요. 늘 악에 휩쓸리게 하면 안 됩니다. 양심적인 거냐 이게 아버지 뜻이냐 내 에고의 뜻이냐를 늘 무섭게 분별해가지고 늘 양심에 맞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악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마세요. 아까 속마음으로도 죄 짓지 마시라고 했죠. 유혹에 빠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생각에서도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건 생각에서도 악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직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가요. 뭘까요? 자 이걸 다 포함한 겁니다. 오직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뚱이가 아버지 뜻 그대로 쓰이는 신의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상에서 천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서 먼저 천국을 못 만드시면요. 남의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내 말 안 듣는데 남한테 말해봤자 다음 얘기입니다. 여러분부터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요. 여러분이 빛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일관되죠. 자, 그러면 지상 천국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양심이 지금 성령에서 내리는 명령이 내 육신을 통해서 전혀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남을 아무리 지적한들 여러분도 어쩔 수 없듯이 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잡혀지면 남도 바로잡혀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남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관리하세요. 뭐 선거가 어쩌네, 정치판이 어떻네, 뭐 사회가 개판이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잡히면 사회도 바로잡힙니다. 윗사람 막 욕하다가요. 윗사람 시키면 똑같아져요. 무섭죠. 그걸 보기 싫으시면 여러분부터 바로 잡혔네. 사회 나가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고리를 끊으시려면 여러분이 양심적이셔야 끝나요. 군대에서 구타가 예전에 안 끊어진 게요. 맞고 자라서 병장이 됐는데 왜 나만 못 때립니까? 억울하잖아요. 때려요. 고리가 안 끊어져요. 나부터 그냥 끊어야 돼요. 남 신경 쓰지 마시고 양심대로 사세요. 양심은 가능합니다. 성령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대들을 용서할 거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허물을 용서 안 해주면요. 아버지도 그대들의 허물을 용서 안 할 겁니다. 이런 각오로 하십시오. 하느님의 왕국은요. 본래 지혜와 사랑과 권능이 충만합니다. 생각에는 지혜, 감정에는 사랑, 육체에는 권능을 주시는 분인데 이분의 뜻이 왜 우리의 생각, 감정, 육체에는 드러나질 않을까요? 이 주기도문은요. 아버지한테 그걸 빌으라는 겁니다. 아버지 할 때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는 순간 생각은 지혜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감정은 자비로워지게 돼 있고 육체는 활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래서 지상에서 천국이 실현되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육체는 악에 휘둘리며 이 세상 또한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에서는 이미 완벽한 일이 땅에 내려오면 불완전해요.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와 사도는요, 자신의 온몸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이루고 나아가 온 세상의 사회와 정의를 구현하여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가 안 되면요, 불교식으로는 보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하겠고요. 여러분은 사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 성령이 시키는 사랑과 정의를 온몸으로 구현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도예요. 교회 다닌다고, 나 11조 냈다고 사도가 될까요? 인간끼리 거래한다고 그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인가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지금 양심대로 살으라는 거 그거 하나인데요. 이거를 교회, 우리 교회 다니네, 누구 교회 다니네, 아니면 교회 다니네 만으로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한데 왜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이단이다. 누가 이단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이 한 소리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말입니까? 이단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까? 성령에서 나온 이단은 뭘까요? 양심 안 지키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에고가 하는 말하는 이단은요. 우리 패 아닌 사람이요. 다르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양심에 정말 당당하게 살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부터. 남 지적하지 마시고요. 자기부터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라. 뭘까요? 자, 에고의 세계는 우리가 영혼하면 혼입니다. 이 성령의 세계가 영이에요. 혼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으로 하는 기도는 뭘까요? 예, 생각으로, 감정으로. 뭐라고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는요. 혼의 세계는 진리가 없죠. 영의 세계는 본래 진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를 하시더라도 영으로 하시면요, 말을 멈추시는 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말을 멈추시고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세요. 굳이 그걸 도와주는 말 한마디 하자면 아버지입니다. 저 무지의 기도, 아니, 무지의 구름 있나? 저기, 책 좀, 무지의 구름 책 좀.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요, 아버지한테 도달한 힘이 약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를 그려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빠져요. 혼으로 하는 에고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에고라야, 생각을 내려놓은 기도라야 아버지랑 그대로, 아버지한테 당신이 창조하신 게 그 제 전대, 저의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맡길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느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 하느님의 왕국이요. 여러분의 성령입니다. 자, 하느님의 왕국 할 때 이럴 때 왕국은요, 어떤 하늘나라를 의미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왕국이 두 가지 성경으로 의미가 쓰여요. 양심을 따른 자들이 가는 저 아버지 나라, 여기는 이제 천상 개념이라면 이럴 때 쓰는 하느님의 왕국은요, 지혜와 권능과 사랑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 우리 성령 자체를 하느님의 왕국이라 그래요. 하느님의 법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리.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느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는 이 사람은 그 하느님의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멋진 천국이 언제 이 지구에 임합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시길 하느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간에 얽매이는 자리가 아니다. 결국 사실 그 자리는 그대들 가운데 있다. 이해되세요? 당신들 지금 뭘로 보고 듣는데요. 하느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보고 듣고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구약부터 성경의 입장입니다. 예, 그 자리를 바로 찾으세요. 불가에서 생각하고 보고 듣는 그 자리가 불성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과 평화로움과 기쁨이다. 자, 하느님의 왕국은 어떤 특정한 저 영계의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정의롭습니다. 평화로워요. 결핍감이 없고 평화로우며 그 안에서 늘 기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요, 평화롭고 기쁘고 정의로운 상태, 죄짓지 않는 상태가 이루어지시면 그 자리가 하느님의 왕국이고 여러분이 하느님의 왕국이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시고 이 주기도문을 아무리 입으로 외신들 아버지와의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요. 모세가 여호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을 따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죠. 보통 나는 내가 있다는 거다. 왜 이 말이 나올까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자리에 들어가 만나고 싶으시면 아무개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그냥 존재해 보세요. 나는 누구다가 아니고 나는 나다라는 것밖에 더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성령 상태입니다. 100% 나로 존재하는 상태. 그럼 나라는 말도 필요가 없죠. 나일 뿐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나는 나다라는 거지. 이런 말도 필요가 없죠. 그냥 순수한 존재 자체가 하느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면서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하느님 없이는 우리는요. 자, 이 에고가 성령 없이 존재할까요? 존재 없이 이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존재가 없는데 누가 울고 웃고 기뻐하고 따지고 합니까? 그 모든 게 어디로 인해서 일어나나요? 존재요.
여러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 여러분 주무실 때까지 하루 종일 웃고 떠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마지막 깊은 잠에 빠질 때 뭐만 남습니까? 깊은 잠 상태에서는 존재만 남아요. 여러분의 그냥 존재. 그게 또 이어져서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울고 웃고 떠들고 하고 싹 사라지고 존재만 남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올바른 기도하는 요령이요. 카톨릭에서 중시하는 책인데 중세 영국의 신비주의자가 썼습니다. 정말 묵상 관상의 대가가 쓰신 거예요. 자기 이름도 안 밝혔어요. 무명시예요. 이게 엄청난 고전이고 70년대 와가지고 이 기도가 최고의 관상이라고 해가지고 구름의 기도라고 처음에 만들어서 하다가 중심을 향하는 기도라고 해서 향심기도라고 이름을 바꿔서 합니다. 향심기도의 바이블입니다. 향심은요. 이 심자가 우리 한자에서 심은요. 센터를 의미해요. 센터, 중심. 향심. 중심을 향한, 아버지를 향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게 무지의 구름은요. 모든 생각을 무지에 빠뜨려버리면 그대로 아버지를 만난다는 겁니다.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 하느님을 만났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상징으로 쓴 겁니다.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하느님을 만납니다. 무지, 어떠한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몰라로 존재하시면 아버지랑 바로 만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기도를 지금 제가 알기로 향신기도에서 그대로 하시기보다 이 여기 중에 이 무지의 기도보다는 뒤에 굳이 해야 된다면 한 음절 정도만 써라. 아버지라고 해라. 그거를 지금 향신기도에서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책은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지를 제일 표방합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최고다. 몇 구절 읽어 드리려고요, 제가.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편으로 치워두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편으로 치워두겠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분을 좋게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는 그분을 붙들고 차지할 수 있지만 생각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도 다 내려놓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심지어 하느님에 대한 일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 그건 내 생각이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당신 생각이니까. 하느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당신 생각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시라. 또 보십시오. 아, 이 말도 멋집니다. 타오르는 사랑, 왜 사랑만 남겨두라고 했냐면요. 하느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마음은 남겨두되 다른 생각은 다 꺼버리라는 겁니다. 타오르는 사랑으로 단호하게 열정적으로 모든 그 생각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그대 위에 드리워진 어둠을 꿰뚫어 보도록 노력해요. 이 어둠은 무지예요. 모름, 몰라 하는 그 상태에만 머무시면 간절한 사랑이라는 날카로운 화살로 두꺼운 무지의 구름을 맞추되 결코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너무 다 좋은 내용들인데요. 그대의 마음이나 의지 안에서는 오직 하느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한 지식과 느낌 일체를 제압하고 망각의 구름, 무지의 구름 아래로 깊숙이 묻어버리십시오. 그대가 이 일에서 그대 자신 이외의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과 심지어는 그대가 하느님을 위해 해낸 일까지도 모두 잊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대가 자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대의 마음과 의지 안에 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는 모조리 싫어하고 질색해야 합니다. 다 몰라라고 잡아 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이든가 그대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요, 몰라를 한참 지도하다가 작년쯤에 이걸 봤어요. 이 책을 처음 보고 놀랐어요. 우리가 쓰는 기법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몰라 괜찮아 명상이랑 보십시오. 관상적인 완덕은 그 자체가 매우 멋지고 철저히 영적이라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육체적 움직임이나 장소와는 정반대되는 대립 개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 진정한 관상은 어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초월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시공을 초월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하늘로 한참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느님은 이 시공을 그냥 초월할 때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라기보단 차라리 변합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시간과 장소와 육신에 관한 일체의 것들을 망각해야 합니다. 그것만 망각하면 그대로 만납니다. 이거는 선사로 치면 엄청난 선사가 쓴 글입니다. 선사요, 선사.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명상할 때. 몇십니까? 모르시죠. 여기 어딥니까? 모르시죠. 몸뚱이? 모르시죠. 여러분 자신까지도 잃어버리라고 했죠. 여러분 이름?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이게 나는 존재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성령 자리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건 다 그 자리에 의존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순수한 참나, 순수한 성령을 만나시면요. 아버지를 만나고 거기서 힘이 나와서 자선도 베풀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거기서 하셔야 됩니다. 자, 금식으로 갈까요? 그래서 올바른 금식은요. 똑같겠죠? 금식이요. 음식을 좀 안 먹고 지금 절제하는 건데 이걸 또 그렇게 자랑해요. 얼굴 수척하게 돼가지고 남 앞에서 나 금식한다 하고 욕심은 끝이 없죠. 인간적인 겁니다.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마음이 드러날 때만 우리가 이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대들이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 하지 마라. 얼마나 배기 싫었으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들은 금식이 한다는 걸 남들에게 보이려고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충분히 보상받았다. 아유, 저분 금식 정말 고생하시네. 이걸로 테이크가 끝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주 그냥 쿨하신, 짤, 뭐죠? 얄짤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욕심으로 하는 금식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다. 금식할 때는 얼굴 씻고 머리에 기름 발라라. 오히려 티 안 나게 하고 다녀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마음이라 가능한. 억울하잖아요. 금식하는 거 좀 위로도 받고 싶고 하는 건데 사람이. 그런 인간적인 걸 다 부정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마음일 땐 이게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억지로 하시려면 병나요. 그대들이 금식하는 걸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보여라. 은밀한 것도 보신 아버지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자, 결론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제발 그대들을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점이나 녹이 망가뜨린다. 도둑들이 뚫고 와서 훔쳐간다. 현상계에 있는 보물은요. 당장 이거 이렇게 안 된다고 해도 어떤가요? 죽을 때 못 가져가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다 어떻게 보물을 쌓아요? 어떻게 쌓으라는 얘기입니까? 자선을 많이 올바른 자선을 많이 베푸시면 그 대가가 예, 그 돈을 재물을 가지고요 남을 도와주세요. 내 영이 밝아지는 식으로 보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로 점과 녹이 망가뜨릴 수 없고 도둑이 못 훔쳐가죠. 영에다 쌓는 보물을. 이게 최고의 영적 재테크입니다. 불변의 보물이란 사실 우리의 밝아진 영혼이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선을 베풀수록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쌓여가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총이 더욱 밝게 드러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광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보물이다. 그래서 21절에요. 사실 그대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들의 마음도 있다. 여러분 마음이 보물이에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예, 불교의 세 가지 해양, 아까 해양 얘기했죠. 보리 해양, 중생 해양, 실제 해양.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요, 아주 그냥 이 재물을 베풀어가지고 보시로 엄청 해놓고요, 회향을 해버려요. 누구한테 회향을 합니까? 보리 회향은요, 깨달음에다 회향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재물을 남한테 다 여러분이 이 재물만 아니라 여러분이 쌓은 영적인 공덕 포인트, 공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지금 예수님 말한 보상까지도요, 여러분이 받기를 거부해버리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해서 하느님이 보상을 주기로 했죠. 영적인 포인트가 이렇게 쌓였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안 써요. 누구한테 돌려버릴까요? 그 좋은 거를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게 하십시오. 이게 중생해양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쓰세요. 저한테 쓰지 마세요, 하느님. 이게 불교를 기독교로 바꾸면요. 보리해양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쌓은 이 보상을 가지고 뭘 씁니까?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제가 더 영적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로 저한테 뭔가 물질적인 대가를 주지 마시고,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당연히 깊어지죠. 그 다음에요. 실제 해양이 실제가 열반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한테 해양해버려. 그거 사실 하느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느님 덕입니다 하고 돌려버리면요. 덕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우승한 다음에 아버지 덕입니다. 이게 불교로 해양이라 그래요. 자기가 공덕을 쌓아놓고 아버지 덕입니다. 불교에서는요.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돌려버리면 그러면요. 영적인 포인트가 몇 배로 또 불어요.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불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모두를 위해서 그 포인트, 제가 포인트 쌓아놓고요. 오늘 한턱 냅니다 이거죠. 모두를 위해서만 그 포인트를 써요. 이런 분이 진짜 보살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늘 깨어 있어라.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것도 별 얘기 아닙니다. 눈은 여러분 몸의 등불이죠. 눈이 왜 등불일까요? 눈이 감으면 캄캄해져요. 눈을 뜨면 환해져요. 자,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환할 것이고 온 세상이 환하죠. 눈이 어두우면요. 온몸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사실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 그대들은 내면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얼마나 어둠이 짙겠는가. 내면의 빛은 뭡니까? 성령, 양심이요. 여러분이 양심이 없다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여러분이 양심 없는 게요. 눈을 못 뜨는 것 정도로 캄캄한 거라는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눈 못 뜨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양심 없다는 건요. 그 정도로 갑갑한 거라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더 사랑하게 된다. 한쪽을 더 떠받들고 한쪽을 더 무시하게 된다. 그대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자, 여러분이 에고죠. 에고가 재물을 섬길 겁니까? 성령을 섬길 겁니까? 양심을 따르실 겁니까? 재물을 섬길 겁니까? 돈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절대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묶어두시면 재물을 섬기는 거고요. 재물이 생겼을 때 양심의 뜻에 따라 남들에게 베풀고 살면은 하느님을 섬기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을 더 섬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양 서경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미하다. 그렇죠? 자, 욕심은 늘 위태롭고 이기적이고 평화롭지 않고 불안하고 위태롭잖아요. 이게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악으로 그냥 뛰어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늘 미미하다. 우리 마음에서 세력이 약해요, 양심이. 자,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까? 답은 뭘까요? 오직 양심을 정밀하고 한결같게 섬기면 진실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 동양도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도 어떨까요? 서양도 아니죠. 중동에서 이 로마까지 이 기독교에서 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성령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마십시오. 똑같죠? 양심대로 사십시오. 욕망대로 살지 마십시오. 욕망은 성령에 반대하고 성령은 육체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다면 누굴 섬기라고요? 성령을요. 갈라디아서에서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관대, 선량, 성실, 온순, 절제. 이니지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사랑과 정의와 성실과 이런 절제가 다 나오죠. 자,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은요. 사랑과 정의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령과 하나 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에 불쌍한 사람 봤는데 아이고 사랑해야지 하면 가짜입니다. 벌써. 불쌍한 사람 봤을 때 에고를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하고 내려놓으시면요. 사랑의 마음이 안에서 터져나와요. 이게 진짜예요. 불가에서 이거를요. 보시 바라밀 그래요. 그냥 아유 베풀어야지 하고 베푸는 건 보시라고 하고요. 참나에서 터져나와서 보시하는 걸 보시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인욕. 참자 하면 인욕이고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욕은 에고가 하는 거예요. 아유 참자 귀찮다. 성령에서 터져나온 인욕은 뭡니까? 인욕 바라밀. 참는 흔적도 없어요. 그냥 이해가 돼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 같아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기분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지면서 넘어가 버려야 진짜 인욕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거는요. 아버지 마음, 성령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법도 이것들에 저항하지 못한다. 이게 터져나오면 다 끝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기적이어도요. 안에서 사랑이 터져나와버리면 끝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평소에 한 번도 선행을 안 했어요. 근데 지하철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정의가 터져나와버린 겁니다. 그냥 정의로워야지 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그것들의 욕정과 욕망을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니 성령을 따라갑시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제자분들에게. 자, 먼저 그분의 왕국과 정의로움을 구하라. 그러므로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의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걱정하지 마라. 또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의식주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에고가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의식주에 대해서요. 걱정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걱정 안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아예 나는 안 돼 이러시라는 게 아니고 나도 인간이구나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감정들은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성령만 여기다 하나 얹으시면 돼요. 이런 인간적인 감정하고 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배고프면 성인도 다 똑같이 배고파요. 그러니까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욕망하고 싸우면 안 돼요. 부족한 거는 성령이지 욕망이 아니에요.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요. 오직 성령과 양심을 구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걸 아주 절실한 비유를 해주십니다. 하늘 나는 새들 봐라. 씨 안 뿌리고 농사 안 짓는데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요. 다 먹여줘요. 그대들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사람이 있느냐? 이제 수명은 하늘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왜 옷을 걱정하는가? 들에 핀 백합화가 훨씬 그 이쁘게 잘 살아요. 이건 옷 입을 걱정도 안 하는데 잘 입고 살아요. 보십시오. 솔로몬의 위대한 왕 솔로몬의 온갖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꽃 하나가 그렇게 화려하게 하느님이 입혀줘요. 근데 왜 걱정하냐는 겁니까?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요. 정말 하느님이 이쁘게 다 입혀줘요.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얼마나 잘해주겠냐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이방인들도 다 찾는다. 아버지의 자녀라면 더 고차원적인 걸 찾아라. 뭘 찾으라고요? 뭐가 더 그분의 뜻에 맞나? 그분은 어디 계시나? 이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따로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배고프다는 거, 옷이 없다는 거, 집이 없다는 거 다 아시니까 그런 거 아버지한테 따로 얘기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왕국, 하느님 이 성령 자리입니다.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정의로움을 구하라. 예, 이 자리는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이 말은 뭡니까? 깨어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으면 학당에서 여러분 이것만 지키시면 아버지의 사도고 보살이고 군자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느끼십니까? 지금? 신성은 한시도 쉰 적이 없는데 지금 못 느끼시면 가짜입니다. 지금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 신성의 뜻에 비추어서 여러분 지금 당당하십니까? 정의로우십니까? 그분의 왕국과 정의를 찾으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느님 왕국과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여러분은 지금 정의로우십니까? 양심에 떳떳하십니까? 정의는 별거 아닙니다.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라면 절대 싫겠다 하는 걸 안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이에요. 정의는 소극적이에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싫겠다 하는 거 안 해주는 게 정의고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런 거 받고 싶겠다를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황금률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황금률 지키시면 그분이 보살이고 군자고 이 사도죠. 로마서에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거다. 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도록 하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예, 오늘 괴로움을 내일로 또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매 순간순간 아버지 뜻대로 사는가만 체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그분의 왕국과 하나로 돼 있습니까? 그분의 정의로움을 지금 여러분의 온몸을 통해서 구현하고 계십니까? 이것만 신경 쓰시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정의로움만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도 다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먹고 살고 다 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 아버지를 따르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아버지가 왜 홀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욕심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아버지는요 적합하게 다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양심적인가에 더 신경을 쓰시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보장한 거니까 믿고 해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7장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그들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남을 심판하는 잣대 심판하는 그대로 남들도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그대들이 남을 헤아리는 잣대 남을 재고 다니는 그 잣대 우리가 사단노트 강조하니까 이 사단노트로 남을 재고 다녀요. 그 잣대대로 여러분 남들도 여러분을 다 재고 있을 겁니다. 사단노트란 게 무서워요. 이니지 잘하자는 노트잖아요. 자녀한테 쓰라고 하면요 자녀가 그걸로 부모님을 보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는 게 답입니다. 양심은 그대들을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틴을 보면서 남들 눈에 있는 작은 잘못은 남에게 있는 작은 잘못은 잘 보는데
그대들 눈에 있는 들보는 알아차리. 대들보가 눈에 들어있는데 몰라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보통 남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대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 남의 눈도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빼주겠죠. 내 눈이 어두운데 누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그대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네 눈에서 티눈 빼주겠다라고 형제들한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들아, 먼저 그대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래야 그대들이 뚜렷이 보고 형제들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명심보감에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예, 책임지심으로 남을 질책하는 마음으로 책기 나를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자신을 남을 꾸짖을 때 얼마나 사단을 평소에 양심적이지 않던 분도요. 남 지적할 때는요. 정밀합니다. 사단을 0.0001mm까지 재서 그때 아라고 했어야지 왜 어라고 했어? 라고까지 비판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요. 자신이 한 잘못은 그렇게 관대해요. 그때 다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남을 봐주면 얼마나 사단 적용이 잘 되겠습니까? 이걸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인 여기 책기 여인, 남을 꾸짖을 땐 나처럼 하고 책기 여인, 나를 꾸짖을 땐 남처럼 하라. 예전 어른들이 주로 쓰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 어른들도 다 양심적으로 사셨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유 교회 안 다니셨다고 무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양심에 충실히 응한 사람들이 성자고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양심 무시하시고 자기 욕심만 한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소인배들이고 바리새파고 욕먹는 겁니다. 법구경에 똑같은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질책하지 말고 남이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지도 마라. 오직 자신이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 반성하여 살펴보라. 성인들 말씀이 다르지 않죠?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먹을 거 아니니까 돼지는 싫어하겠죠. 그것들이 열받아서요. 짓밟고 돌아서서 그대를 해칠 것이다. 밥은 안 주고 진주를 던지니까. 욕심에 충만한 소인은요. 양심을 추구하는 군자를 해치려고 덤빕니다. 마음에 안 들어해요. 양심적인 얘기. 그래서 조금 해보시고요. 눈치 이상하면 하지 마세요. 더 했다가는 해로움. 제자들이 이렇게 해당하고 다니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들을 사람한테 해야죠. 노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진정한 도는요. 소인배들이 듣고 화를 내지 않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비웃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살자고 했을 때 양심적으로 비웃으시면 도 맞아요. 소인들이 비웃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요. 도가 되기 부족해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 욕심에 부합하는 얘기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좋은 소리 듣고 다니는 분이 꼭 성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되게 남의 욕심만 맞춰주고 있어요. 예. 맞춰줄 땐 맞춰주지만 단호할 땐 단호할 수 있어야 이 군자입니다. 청하라 그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희망찬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이요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얻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대들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빵 청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청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대들이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청하는 것을 얼마나 더 잘 주겠느냐. 자, 요 말씀 들으시고요. 그래? 그러면 막 로또 1등도 청해보고 막 여러 개 하시겠죠? 하시면서도 찜찜하시죠? 욕심으로 하니까. 양심으로 청하세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같이 실었는데 앞에 얘기는 다 똑같아요.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설교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건데요. 마태복음에 잘린 말이 있어요. 뭡니까?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한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냐. 성령을 청하라고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또 앞에 거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쓰지 마라고 하던 얘기. 또 그새 먹을 거 입을 거 혹시 청하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성령을 청하라고 돼 있고 청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요. 성령은 여러분한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나요? 수명을 너희들이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란 얘기죠. 성령만 신경 써라. 먹을 거 입을 것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다. 솔로몬 왕도 뭐 다 한계가 있잖아요. 갔는데 우주의 모든 걸 한 사람이 가질 수는 없어요. 성령은요. 아버지랑 똑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맹자. 이 재밌는 게 동양의 성자 이 맹자가 한 말 들어보세요. 구하면 얻을 수 있고 내버려 두면 잃어버린다. 이러한 구함은 얻는 데 도움이 되니 구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으니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것이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있는 걸 구하는 건요. 누구나 구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맹자도.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더 싫었는데요. 마가복음에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는데 어떤 씨는요 길이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이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났으나 금방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무시하면요. 에고, 척박한 에고에 떨어진 씨앗은 뭡니까? 사이코패스의 에고에 들어있는 성령은요.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양심적인 사람 안에 뿌려진 성령은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맹자가 똑같이 얘기해요.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의 양심은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나 다만 찾지 않았을 뿐이다. 아까 구하면 얻으리라는 게 이 양심을 말합니다. 구하면 얻고 내버려두면 잃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혹은 서로 배가 되기도 하고 다섯 배가 되기도 하고 혹은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은 어떤 사람은요 이 양심이 두 배로 꺼내 쓰고 어떤 사람은 다섯 배로 꺼내 쓰고 어떤 사람은 헤아릴 수 없게 꺼내 쓰는 건 모두 그 재능을 모두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 안에는 원래 퍼펙트한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들어있는데 다 못 꺼내 쓴다는 건 누구는 사랑을 더 잘하고 덜하고 차이는요. 여러분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건데 여러분 안에 성령은 누구나 똑같으니까요. 꺼내 쓰냐 못 꺼내 쓰냐 차이라는 건. 맹자랑 지금 예수님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이 그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들이 먼저 남에게 해주어라. 먼저 해야 돼요. 뭐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남이 해주거든 꼭 해주어라 라고 돼 있지 않죠. 여러분 에고가 이 얘기 들으시면 약간 섭섭할 수 있지만 에고는 섭섭해도 괜찮아요. 원래 좀 섭섭한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가 되면요 섭섭함이 사라져요. 진심으로 그게 옳다는 걸 아시게 되면 성령 상태고요. 마음에 별로 안 느끼면 에고 상태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고를 탓하지 마시고 빨리 성령으로 돌아가세요. 에고는 원래 차가운 공이 새 공이라 차가워요. 원래 본질이. 뜨거운 불기 가까이 가면 끝날 일을 차가운 새 공을 탓하지 마시라고요. 에고는 원래 그래요. 이게 맛이에요. 삶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자리가 에고입니다. 불안과 막 걱정과. 성령 가까이 있으면 이 불안이 사라져요. 성령에서 불에서 멀어지면 다시 불안해져요. 이게 에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시면 늘 불 가까이 계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도 똑같은 걸 얻으신 거예요. 공자님이 성자가 아니라면 다른 말 하셨겠지만 성자인 이상에는 같은 말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어떤 걸 갖고 싶었으면 남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남도 그걸 이르게 해줘요. 자기를 살펴서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 내가 참 원하는 거 보면 남도 원하겠구나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사랑의 올바른 인의 방법이다. 이 말 똑같죠 예수님이랑.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로마서에서요. 결국은 뭡니까?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모든 말이 한마디로 뭡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그 하나의 계명일 뿐이다. 사랑은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해서 도둑질만 안 하고 있지 속으로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있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올 때만 모든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갈 때만 율법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살인자를 처벌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완성이 되고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할 때 완성이 되는 거지 율법 자체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요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대들 사랑하듯이 그대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대들이 나의 제자란 걸 알 것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고 하느님의 사도는 뭘 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남을 사랑해주는 존재고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주는 존재예요. 사랑의 베이스를 두지 않은 정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순간부터요. 양심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거든요. 뿌린 대로 갚아줘요. 아버지는. 우리가 날마다 양심에 바른 양심에 맞는 그런 좋은 씨를 계속 뿌리는데 아버지가 나쁜 걸 줄 리가 없죠. 나라가 힘들다 정치가 어떻다는 건요. 우리가 씨를 덜 뿌려서 그렇습니다. 더 양심적으로 사세요.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나오게 돼 있고 반드시 우리나라가 더 살만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 양심, 뿌리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그 심보는 욕심일 뿐입니다. 예, 행동 지침을 분명히 하세요. 예, 마가복음도요, 별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10계명이 많은데, 두 가지 계명, 뭐, 그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는 뭐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듣습니다. 양심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이신 하느님은 유일한 주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과 힘을 다해 주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경천 그럽니다. 동양에선.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시고요. 이게 여러분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아버지랑 하나가 되십시오. 두 번째, 뭘 해야 되나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양심에 떳떳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애인.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이 말한 계명을 종합하면요. 뭡니까? 하느님. 지금 여러분 하느님과 하나로 경천하고 계십니까? 아내, 아버지 품고 계십니까? 애인. 예. 아버지의 뜻이 사람들 사랑하라는 건데, 홍익인간 하라는 건데 하고 계십니까? 양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거 말고 뭐 더 있겠습니까? 이거 하면 예수님 제자입니다. 교회에다 공들인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해야 예수님 제자고 하느님 자녀죠. 모든 율법은 한 가지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바울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냥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밖에 할 말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모예요. 경천한 사람은 반드시 애인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경천한 사람은요. 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은 자녀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형제간에 잘 지내게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면서 형제간에 막 하는 그 친구는 진짜 효자 아니죠. 가짜죠. 혹시 경천만 하고 애인 안 할까 봐요. 결론이 애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천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진짜 경천한 사람은 반드시 애인하게 돼 있으니까요. 애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짜 효자예요. 가짜 효자는 알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만 잘해요. 형제들 막 삥 뜯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잘해요. 부모 마음이 그건가요? 말이 아니죠.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 사람들 직장에서. 동료들 다 짓밟아서 위에다만 잘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요게 제일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은 위태위태한데, 아니, 양심은 미미한데 욕심은 위태위태해요. 넓은 문이고 좁은 문이에요. 양심 잘 안 하시, 양심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미미해서,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어요. 아니 그냥 먹고 싸고 하다 보면 그냥 멸망의 문으로 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그대로 하시면 멸망의 문으로 가요. 욕심들을 따라가시면요. 하지만 미미하게 내 안에서 정의감, 어떤 사랑, 뭔가가 싹 튼다면 미미하지만 거기다가 물을 주고 관심을 주시면 좁은 문입니다. 그게. 예,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작고 길이 좁는지 찾는 이가 적다. 양심이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힘을 못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대들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여러분 특히나 요즘 시대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재앙의 날이라고 선포한 선지자들도 있죠. 오늘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깝깝하지 않습니까?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세요. 양의 옷을 입고 그대들에게 다가오지만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그대들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십시오. 열매는 뭘까요? 언행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죠. 나무는 속마음을 말하고요. 열매는 언행을 말해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많이 드십니다. 그들이 하는 짓 보고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하는 짓 보고 여러분도 속아서 갔다면 여러분도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욕망 때문에 가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난 겁니다. 나 뭐 필요해? 그래 내가 줄까? 둘이 다 사기치고 있는. 한쪽이 사기치고 한쪽은 거기에 호응하고. 성령은 그렇게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욕망을.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둬들이고 엉겅퀴에서 무슨 무화과를 거둬들이겠는가. 좋은 나무에는 좋은 속이 좋으면 아까 속이 좋으면 겉도 좋다 그랬죠. 좋은 나무엔 좋은 열매가 맺고요. 나쁜 나무엔 나쁜 열매 맺으니까 하는 짓이 언행이 이상하면 저 속도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를 못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절대 못 맺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대들은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이런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뒤에 가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좋은 열매를 얻고 싶으면 좋은 나무를 길러라.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세시죠. 바리새인들 또 까시는 겁니다. 니들은 속이 아주 그냥 시커매서 겉도 시커멓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하느냐.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걸 쌓아뒀다가 선한 걸 내놓고, 악한 이들은 속에 악한 걸 쌓아뒀다가 악한 걸 내놓는 것이다. 자, 예수님 진노 살벌하시죠. 왼뺨 맞고 오른뺨 대실 분이 아니죠, 지금 이 기세는. 이때는 정의를 표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 중에 정의를 표현하는 거고요. 양심 중에 사랑을 표현하실 때는 오리 가자는 사람한테 심리도 가고요. 속옷달라는 사람한테 겉옷도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뜻을 실천하라.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하늘 왕국 가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모여서 화려한 어떤 집을 지어놓고 주님 주님 우리 주님 뭐 우리는 주님 최고의 그 팬클럽처럼요 모여서 하신다고 해서 좋아하실까요? 하늘의 왕국에 갈 수 없다 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분명히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자라야 왕국에 간다. 자기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요, 사랑해주고 그분한테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거 주는 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아버지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요. 남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왕국 가지, 하늘 왕국에 가지, 주님 주님하고 하느님한테 매달린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느님한테만 주님 주님 한다고 형제 간에 함부로 대하면서 삥 뜯어다가 여기다 바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시죠? 성령, 양심을 따르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마귀도 쫓았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꽤 유능한 목자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안 했으면, 자신의 욕심으로 만약에 이런 짓을 했으면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에 속지 마세요.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말할 거다. 너희 악한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꺼져. 난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누구세요?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게 아버지랑 친한 것 같은데 가짜 선지자들은요. 친한 실제로 잘 몰라요. 아버지랑. 진짜 아버지랑 친한 사람들은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한테요.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실게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도 그거 하려고 오셨는데요. 예수님도 그거 하고 계신데 왜 예수님 밑으로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뜻을 실천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기대면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돈 좀 내면 되겠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죠. 이 구절 유명하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역시 예수님한테만 빌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다음 말씀 보세요. 나는 만약 그대들이 나를 안다면 아버지를 알 것이다. 그대들은 지금부터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뵌 것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요. 양심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알 텐데. 요 얘기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는요. 나를 통해 지금 양심이 성령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안 보이냐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걸 보면 알 텐데.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가 나름 푼 겁니다. 나를 통해 드러난 성령 양심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한테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6번, 7번이죠. 그 다음 볼게요. 빌립이 물었어요. 주여 아버지 좀 저한테 보이지. 깝깝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빌립이 다시 물어요. 주여 그러지 마시고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한테 충분하겠습니다. 지금 당신 얘기는 잘 안 들리고요. 아버지를 그렇게 감추지 마시고 좀 보여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기질 보이시죠? 바로 화를 내십니다. 빌립이여, 내가 그대들과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그대들은 나를 모르는가? 나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지금 양심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모르는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아버지의 충실한 지금 채널로 생각하신, 자기를
통로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못 간다, 천국에.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양심을 통하지 않고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 잘났다는 게 아니세요. 나를 지금 믿으란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으란 얘기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말 하나,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아버지 뜻에 맞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 얘기도 재밌는데요. 예수님한테요, 제자가 그랬어요. 밥을 먹다가 선생님도 밥 드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밥은 안 드시고 나의 밥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거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다. 양심을 실천해서 이 지상에서 인간들이 사는 사회 전체의 사회와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뜻을 이어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도고요, 자녀고 지금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가, 양심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요, 그걸 밥으로 알고 실천하셔야 돼요. 계속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새끼 꼬박꼬박 밥은 드시면서 양심은 왜 안 하시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중용의 동양의 중용의 이런 말합니다. 도가 똑같아요. 하느님이 명령하신 걸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하느님이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아라 하고 본성에 우리 마음에다가 속마음에다 새겨놨어요. 이 본성, 양심을 따르는 걸 우리가 걸어야 할 인간의 길이라고 하고, 그 길을 잘 닦는 거, 나도 걷고 남도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걸 교육, 가르침이라고,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 얘기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뜻대로 나는 따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모범된 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인간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몸으로 아버지 뜻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뜻해요. 사람의 아들은. 중용도요. 다 사람의, 인간의 길을 걷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니까 이런 길을 가자는 겁니다. 내 말을 실천하라. 그러므로 이제 끝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이는 모두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을 듣고 실천까지 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실천이 없으면요, 허망하다는 겁니다. 내 말 듣기만 하고, 아 참 말씀 잘하시네. 제 얘기 듣고도 제가 강의할 때도 제일 허망한 얘기가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말쟁이가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제 안에 양심을 봐주셔야죠. 그렇죠? 제가 말재주 현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걸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게 표현될까 연구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비가 내려서 여러분도요,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비가 내려서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여러분이 공경에 빠져도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분은 버티는데 가짜들은 어떨까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날아가 버립니다. 실천력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려오고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면요, 그 집은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자, 이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몰라 괜찮아 하시면요, 바로 또 여러분 안에 빛이 다시 떠오릅니다. 또 하세요. 성령의 뜻을 실천하세요. 요한복음에서요. 만약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에 머물면, 이 말은요, 머물다는 건 뭐냐면 실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진짜 실천해버리면 나의 참된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대들이 진리를 알면, 실천할 때 진리가 알아져요. 아,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에고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줄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법, 진리죠. 자유의 법, 사랑하라, 정의로우라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이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 말을 풀어주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위로 옮기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실천 안 하면 축복도 없다는 겁니다. 듣고 끝내면.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권위, 마지막 말씀이 또 이 말이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들이요,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는데 왜 그랬냐면요,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이상하게 당시 교수님들이랑 달리 권위가 있어요. 말이 아버지랑 진짜 알고 지내는 사이 같아요. 율법학자들 말은요, 왠지 아버지를 모르는, 아버지 본 적 없는 것 같은 눈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양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양심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권익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말씀도 권위를 가지시려면요. 양심에 당당하게 하시면 권위가 생기고요. 어디서 들은 지식으로 얘기하시면 권위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난 전도가 안 되네. 말로 하고 계세요. 온몸으로 보여줘 보세요. 사랑과 정의를. 이건 세속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따르실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게 그거죠.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아버지 안 보여 지금?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는 오직 한 분인 그 선하신 분 안 보여?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뒤에는 글씨 큰 걸 한 장 있죠. 요거 읽고 끝낼게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하나로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아주 파편적으로 흩어질 수도 있는데 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걸 번역해 보면서 느낀 소감을 적어놓은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황금률을 지켜서 황금률을 잊지 마십시오. 남에게 바라는 걸 먼저 해주십시오. 남이 정의롭기를 바라면 여러분이 먼저 정의를 실천하세요. 그러다가 붙이지 마세요. 그건 지금 확 내려오신 겁니다. 에고로. 다시 몰라 하시고 돌아가세요. 우리는 아주 쉬운 법이 있어요. 몰라 하시면요. 다시 또 성령의 마음이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러면 선이요. 그렇지 못하면 악입니다. 선을 하면 축복이 있고 악을 하면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행실대로 갚아주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이고요. 그러니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율법은요. 다 남한테 패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 지키시고요. 다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만 주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느님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이고요.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내면에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하느님이니까요. 이게 요한 1서에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총에 의해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에도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도 우리가 성령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이웃을 내 형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에선 가능해요. 이기적인 욕심보다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양심을 중시할 때,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종합한 겁니다. 밖보다는 안을 더 신경 쓸 때, 속마음을 더 신경 쓸 때, 남을 비판하기보단 자신을 먼저 반성할 때, 원수를 증오하기만 하기보다는 불행한 이웃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바로잡아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인 성령의 어떤 사역이 시작될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 읽은 소감이죠. 그쵸? 그리고 한 가지만 보태면 기독교 같은 경우 제사 문제로 시끄러운 걸 알고 여러 가정을 깨놓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하느님을 우리 부모님한테 제사 지내면서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하느님 하고 하시지 않죠. 부모님을 공경하라의 확장입니다. 예, 제사를 지내시고 제사의 어떤 형식은 다양하실지라도 종교마다 다양할 수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랑 다르지 않습니다. 경전에 핑계대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욕심에서 그런 구절이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어우 귀찮은데 잘 됐네. 무릎도 꿇지 마라고? 살아계신 분 찾아가서는 별짓을 다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쌩까는 게 양심에 맞습니까? 무릎 꿇고 안 꿇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으로 모시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예, 조상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부모님이 안쓰러워서 돌아가신 날 밥이라도 한 끼 차려드리고 같이 부모님 생각하는 게 무슨 그게 양심에 걸릴 게 있습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힘 낭비하지 마시고 이웃 사랑 더 하시고 정의를 더 구현하시고 이웃에 패기치지 마십시오, 제발.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언제 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하느니. 저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교도예요. 이교도. 굳이 그렇게 나누자면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예. 전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너무 제 양심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식의 교라면 제가 예수님 크리스찬이지만 뭐 어떤 종교에 제 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형식적으로는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양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2년을 보내며라고 쓴 거는요. 대선 끝나고 많은 분들이 또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길래 제가
써본 겁니다. 산상수훈을 들으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령이란 말 안 쓰겠습니다. 양심이라고 할게요. 늘 깨어 있으시고요. 우리 내면에서 항상 빛나는 양심의 현존을 늘 알아차리십시오. 매사에 양심 뜻대로 살아가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황금률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한테 베풀고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베풀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키면 지상천국이 열립니다. 하나라도 더 벗을 게 없어요. 이 말에. 제 말이 아니고요. 성자들의 말씀입니다. 남을 돌아보지 마시고 자신부터 황금률을 실천하십시오. 스스로 양심에 당당해야만 남과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으려면 자신부터 양심에 떳떳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부터 황금률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행한대로 갚아주신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이 결의에 온 누리에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고요. 오직 양심만 따라가십시오.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우리나라 애국가죠. 하느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